네, 알겠습니다. 남자 중학교 1학년 결승전 무대입니다. 결승전 1학년 무대에서는 총 5명의 선수가 현재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심원 중에 김한울, 개남 중에 임경민, 부천 부곡 중에 김시후, 심원 중에 김환희, 심원 중에 오진우까지 5명의 선수가 이 남자 중학교 1학년 100m 결승전에 이름을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또 옆쪽 트랙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선수들의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0m 남자 중학교 1학년 결승전을 준비하고 있는 5명의 선수들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5명의 선수들이 이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일반적으로 심원중학교 선수 3명, 괴남중학교와 부천 부곡중학교 선수 이렇게 총 5명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스타팅 블록에 발을 대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5명의 선수들. 5명 선수의 100m 레이스가 출발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3레인에서 출발한 임경민, 4레인에서 출발한 김시우 선수가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시우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면서 순식간에 파이널 이 피니시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답게 김시우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전을 통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반부에 가서부터는 임경민 선수와 김시우 선수가 이에 차이도 조금 많이 벌어졌었고요. 그만큼 부천 부곡 중에 김시우가 정말 압도적인 스피드를 보여준 레이스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유니폼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김시우 선수와 임경민 선수는 전문 육상 경기복을 입었지 않습니까? 네. 저것은 아마 이 선수라는 내용이 그대로 유니폼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1학년 100m 결승전에서는 부천 부곡 중에 김시후 선수가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 중학교 2학년 선수들의 100m 무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에는 4명의 선수가 있습니다만 현장 이 트랙 위에는 3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심원중의 최한웅, 심원중의 남정우, 심원중의 김민준, 심원중 선수만 3명이네요. 네, 그렇네요. 자, 심원중 선수들이 오늘 많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선수들이 육상에 대한 재미를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원중 3명의 레이스가 방금 막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피드를 빠르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스퍼트 상당히 빠릅니다. 마지막까지 피니시 라인 도착을 했습니다. 네, 13번을 달고 있는 최한웅 선수가 가장 먼저 골인을 했죠. 최한웅 선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선두를 유지하면서 이 심원종이 세 친구 간의 경쟁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선수 세 선수들은 사실 등록된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뭐 14초에서 15초 정도 우리 선수들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기록에 있어서는 등록된 선수들보다 분명히 좀 뒤처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경기에 임하는 태도라고 할 거야. 그것만큼은 그리고 이런 팬 서비스만큼은 정말 뭐 등록된 선수 프로 선수 못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봤을 때 달리는 속도로 봤을 때는 14초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중학교 3학년 결승전 무대도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양상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피니시 라인 도착했습니다. 네. 박지성 선수와 신무성 선수 그리고 18번 선수가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요. 네. 18번 선수가 선수 명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원 선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니시 라인 도착할 때까지 박지성 선수와 김태원 선수 마지막 이 느린 화면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간발의 차이였던 승부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중학교 3학년 선수들은 앞서 달렸던 1, 2학년 선수들보다 확실히 키가 더 크죠. 네. 또 그렇기 때문에